안녕하십니까. 성면 때문에 공포에 떠는 마을이 있습니다. 성면 관련 일을 한 적도 없는 사람들조차 성면으로 인한 질환에 걸렸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성면 먼지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이 내부 게시판에 쓴소리를 했다가 파면되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파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한 국세청 직원의 얘긴데요. 그는 비판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년 동안 몸담았던 공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글을 쓴 당사자는 내부 비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징계 조치를 내린 쪽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해 타당한 징계였는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20년 직장을 잃게 된 김동일 씨. 국세청에 대한 내부 비판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한 번도 없었어요. 내부 게시판. 네, 단지 이제 내부 게시판에 글을 쓸 뿐인데 이렇게 뭐 파면 결정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모르죠. 이날 김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글 하나로 인생이 바뀐 한 지방 공무원. 그가 억울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씨는 파면 이후 2주째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말 국세청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린 글이 화근이 됐습니다. 글은 삭제가 됐고 사흘 만에 감사관이 찾아왔습니다. 조사의 명목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직위 해제, 그로부터 나흘 후 파면 통보. 이 모든 절차가 전부 보름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파면은 극형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는 국세청 직원이기 이전에 두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이었습니다. 내가 소신을 갖고 글을 올렸으니 한번 견뎌보자. 참 고3 딸, 고1 아들 둔 아빠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도 참 못하겠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했죠. 남편의 파면 통보는 가장의 실직으로 이어졌습니다. 속으로는 힘들었겠죠. 근데 저한테는 이제 괜찮다고 인정도 하니까 그 모습이 진짜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밤에 다 뒤척이다가 잠깐 자겠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프지. 그래서 20년 공무원 생활에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족할 것도 없었습니다.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퇴직연금의 절반을 깎고 5년간 공직 채용도 제한됩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김 씨에겐 당장 생계부터 걱정입니다. 문제가 된 글은 5월 28일 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때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어떤 내용 때문에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면치 못했던 것일까요? 그가 국세청이 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난해 여름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였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자신도 측은하기 그지없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자기 자리 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고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에서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되었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공직을 떠나야 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5월 25일 날 한겨레 그 신문에서 그 정치 표적 세무 조사 표적 세무 조사로 인해서 이렇게 그 서거하는데 그 단추를 제공했다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김 씨는 국세청의 자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청장의 표적 세무조사, 그림 로비 의혹, 그리고 해외 도피설까지 이 모든 것들이 국세청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 씨의 글에 대해 관할 지방 국세청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공무원의 행위로 보기에는 너무나 악의적이고 고의성이 심해서 품위 손상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돼서 징계위원들이 부득이하게 중징계를 조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러한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사실상 단정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그러나 김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이 정도 톤의 얘기들은 뭐 나가서 이거보다 더 훨씬 더 혹독한 비판들이 이미 많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 정도 기저의 얘기는 상당 부분 많은 국민에게 상식적인 비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직원에 대해서 파면이라는 그런 조치를 자신 있게 취할 수 있다면 이것이 그런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국세청이 자신한다면 먼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기했던 언론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뭐 정정보도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내용뿐만 아니라 일부 격한 표현도 문제가 됐습니다. 국세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겁니다. 또 전직 국세청장을 쓰레기만 또 못한 인간 이하의 수준이라고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세청의 사회공헌 활동을 또 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이 국세청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지만 여기에도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말한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전직 국세청장을 강하게 비판했고 또 그들에 의하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국민들이 느끼는 그 법감정은 오히려 전직 국세청장들이 더 김동일 씨보다 훨씬 국세청의 명예를 훼손했고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아마도. 김 씨가 글을 올린 내부 게시판은 직원만 볼 수 있는 곳이며 외부인들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이 통신망을 통해 전 국세청 직원들을 선동했다는 것도 또 다른 징계의 사유였습니다. 영향을 받더라는 것은 직원들이 뭐 한두 사람 뭐 그런 예를 들면 또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뭐 해가지고 자기가 그거 했다고 해서 누구 아 그 사람이 동조해가지고 뭐 할 거라는 생각은 우리 그 직원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김 씨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폭력, 금품수수 등의 중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드물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 직원의 파면 조치는 총 3건, 모두 금품수수 사건이었습니다. 김동일 계장은 제가 지금도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도 매우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한 직원입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에 2만여 명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다 보면 거기에는 이제 비판하는 직원도 있고 또 격려성 글을 주는 직원도 있습니다. 저는 국세청의 그릇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의 그릇이 커지면 거기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청내 분위기는 조심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댓글 한 줄 잘만 글로 1호의 말 반대 글 올린 사람도 그 강도 높은 그런 압박을 받았다 되고 보통 하루에 이제 몇 번씩은 있었는데 뭐 이제 며칠 지나도 한 건 뭐 그런 식으로
글 올리는 사람 숫자가 많이 줄었죠.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이 올라왔다고 해서 징계를 하고 주의를 하게 되면 국세청은 소통이 안 돼서 죽은 조직이 돼버립니다. 감사원의 감사 비리를 세상에 드러냈던 이문옥 전 감사관. 그는 지금 상황이 과거 십수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작품 뚫려서 이제 인터넷에 오른 게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보고 한다는 부분이지 여기가 뭐 옛날부터 한 거고 하는 그걸 가지고 그 건전하게 받아서 그 조직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해야지 그 악의적으로 그 공무원들의 의사소통 길을 막아본다는 것은 이건 거꾸로 가는 세상이죠. 직접 만날 수 없는 이들에게서 응원의 메시지가 오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길이 무엇인지 저 같은 후배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동료와 가족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그는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불의를 먹어도 자기 일 피해갈까 봐 다 고개 숙이고 다 현실에 그냥 타협하면서 사는데 우리 아빠는 할 말 딱 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원망 같은 거 하나도 진짜 안 들고요. 진짜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그는 파면 이후 매일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 국세청 표현의 자유가 사망을 했다. 제가 검은 옷을 벗고 넥타이를 화려한 색깔로 차는 날, 그 날이 다시 해생한 날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건강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사라질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동일 씨는 행정안전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아직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그 결과가 건전한 내부 비판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성면 산지였던 충청남도 일부 지역이 지금 성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성면 광산이나 공장 근처에 살았던 주민들이 성면 관련 폐질환에 걸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중각 PD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보령군 청소면. 지난 1월 환경부가 성면 광산 인근 주민들의 건강 영향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70년대 초반까지 이 광산에서는 성면 채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노천 광산이기 때문에 폐광된 지금도 산과 마을 곳곳에 성면석이 흩어져 있다. 망치 갖고 이런 식으로 성면만 뗐어요. 이게 이거 비벼볼게요. 바위에서 긁어낸 흰 가루는 금세 솜처럼 부풀어 오른다. 성면이다. 굉장히 많아졌죠? 네. 비비면 더 많아져요, 이거. 에? 이렇게 해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기서부터 이게 다 산이요, 이게. 한창 때는 마을 주민들 집 앞마당에서도 성면을 캤다고 한다. 자, 동생이 있죠. 그러니까 크라시아 두 대, 노라 네 대 이렇게 해서 막 빠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분진이 얼마냐고요. 계속 한쪽에 발파하고. 우리 어렸을 때 여기서 발파하면요. 저기에 집이 두 차가, 세 차가 있었어요. 자기. 여기. 그 집 지붕까지 다 깨졌어요. 그 놀러가서. 분진이 말도 못했어요. 이런 거 깨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얀 줄이 배겠죠. 이게 다 성면이란 말이야. 이게. 여기는 무조건 돌멩이 속에 성면 안 드는 돌이 없어요. 전부 다 도로를 메운 돌도 집터를 닦은 돌도 광산에서 가져왔다. 그 속에는 캐고 남은 성면이 군데군데 박혀 있다. 이 마을 토양과 집터 등에서 백성면이 검출됐다. 지금 이게 이 흙 속에 섞여 있단 말이야. 지금 다 이렇게. 네? 공개 중에는 얼마나 많은 성면이 섞여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차가 저렇게 지나가면 몸지가 어디로 가냐고 다. 환경부의 표본조사 결과 청소면에서 검진을 받은 49명 가운데 14명은 흉막반, 24명은 성면 피해증 같은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런 양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양반 형님도 폐로 돌아가셨고 작은 아버지죠? 네, 작은 아버지도 폐로 돌아가셨고 겉집안 다 그때 그 광산에 다 있냐면 겉집안 다 폐질환에 돌아가셨으니까 직후 가서 이제 성면이다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통 옛날에는 뭐 다 죽으면 폐병이로 죽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다 그래요. 다 증거요. 성면 광산이 있었던 충청남도 다섯 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이 마을과 비슷했다. 이 양반도 이제 오래 다니신 분. 오래 다녔어요. 참여하신 분들 중 210명 중에서 저희 조사한 결과 110명 정도가 이상이 있어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110명 중에서 50% 이상의 분들에서 성면폐증 소견이 나왔고 그리고 90%에 가까운 분들이 흉막반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지는 소견이 보일 수가 있고요. 이게 그 워낙 또 노출이 오래되다 보니까 흉막반은 성면이 호흡기로 들어가 폐를 감싼 흉막을 뚫어서 흉막이 두꺼워진 것이다. 폐 조직이 섬유화되고 굳어가는 것은 성면 폐증이다. 걸친 모양의 양상을 보이는 폐 환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흉막반과 성면 폐증 환자의 상당수가 폐암 등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면 노천광산 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다섯 가구는 시름이 깊어졌다. 폐기물을 왔다가 다 여기다. 신정식 씨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붙여서 이런 걸로 다가니 뭐 이게 갑자기 이게 생명이야 이게 생명가루. 이게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아주 지금 마음이 더 생명도 걸린다니까. 아이 당연히 이런 곳에서 산다는 거는 진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신인철 씨는 이번 검진에서 폐기종과 흉막반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자, 엄마 아빠들은 적어도 이러요. 노천에서. 그러면 여기서 기계를 빠오지요. 분진 나오지요. 그러면 이제 계속 니아가루 씻다 붙자냐. 그러면 그 분진 갖고 노는 재미가 다칠 염려가 없거든. 돌덩이가 뚫고 순자 가루니까 떡가루 같은 그건 가루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서 뒹굴고 놀고 다 그랬단 말이오. 모든 병이 안 들었을 때는 그 막 기침 나오면 아 그런가 보다. 내가 조금 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면에 대해 딱 판정을 받고 나니까는 이게 금방 죽진 않나. 아내는 검진 결과 흉막반이 나왔다. 신인철 씨는 광산에서 일한 적이 있지만 아내는 시집 와서 이 마을에 산 게 전부다. 그때 당시는 이게 밭이 아니었었어요. 원래 이 전체가 다 이 광산 전체가 이 광산이었는데 이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밭을 만드는 거 이게요. 이 위 전체가 다 지금 그게 다 이 돌 전체가 다 그 생면이었는데 이 부분은 성면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이 터전에서 한평생을 살았다. 하지만 여기서 함께 사는 손주들을 생각하면 두렵다. 우리는 한 60년 살았으니까 별 문제예요. 그죠? 이제 큰 아이들 이제 10년이나 20년 후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 몸질을 지금 마시고 산다고 여기서. 신은철 씨의 이웃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이사를 가고 싶지만 이주 비용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결국은 애들이 제고 문제예요. 지금 우리 큰애 같은 경우도 지금 20살 넘었는데 그전에 애들은 막 바닥에서 놀고 그런 거 뭐 제가 곱돌 갖고 맨날 그 시고 놀았는데 뭐 지금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성면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분들이 성면폐증이 나오고 흉막반이 나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분들 중에는 광산에서 일하셨던 분도 있었지만 광산에서 일하신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성면폐증이 나오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폐 이상자 110명 가운데 성면 관련 종사자는 56명이었고 비종사자가 54명에 달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 덕정마을. 이 마을에는 동양 최대의 성면 광산인 광천 광산이 있었다. 다 맨 거요. 이게 달에 이르는 분들 보면은 쬐그맣게 보였다니까. 1983년에 폐광됐지만 한창 때는 이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2,500명에 달했다고 한다. 고기 한 점 먹고 비계 한 점 먹고 그런 맛이. 철판 깔고 위서부터 생면돌이 자동적으로 공장까지 내려간 거예요. 가공 대가모 돌이 굴러 내려갔지. 와, 그럼 성면가루가 장난이 아니었겠는데. 성면가루는 뭐 말도 묻어는 거죠. 그때 생면가루는 여기서 빠오는 게 우리 부라까지 널러갔다고 하면 뭐. 홍성에서는 39명의 주민들이 환경부 표본 검사를 받았다. 이들 모두에게서 흉막반 소견이 나왔다. 홍영표 씨는 광산에서 일을 한 적이 없지만 흉막반 판정을 받았다. 이 동네 꼬마들은 그 당시에 거기가 제일 좋은 놀이터라 거기서 하루 종일 놀고 나면 눈만 반짝반짝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면을 온몸에 다 뒤집어 쓰고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걸 몰랐죠. 그게 나쁘다는 거를. 그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3남매를 둔 가장이다. 한창 일할 나이인 쉬인인데 이번 검진 결과로 앞날이 걱정이다. 그 전에요. 가끔가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슴이 뻐근하고 그렇게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가라앉는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 줄 알았어. 나중에 그거 알고서 그래서 걱정돼갖고. 진짜로 끔찍하더라고요. 아직도 젊은데 이게 치료 방법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나쁜 쪽으로 진행이 되면은 뭐 6개월이나 1년 안에 어렵게 된다.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막막하죠. 김윤화 씨는 8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 남편은 2001년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했었다. 배가 막 복수가 차더라고요. 복수가 차요, 배가. 배가 이렇게 불러요. 부르고 이런 데가 막 이렇게 막 무매로 막 붓고 절절거리다고 막 이런 데가 쑤신다 해서 밤이나 낮이나 맨날 이거 주물러 쌓고. 약을 계속 세게 맞으시니까. 약 먹지, 주사 맞지, 항암치료 맞지.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본인이. 남편은 20대 청년 시절 1년 정도 광산에서 일했었다. 병원에서는 그의 폐암이 성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다. 김윤아 씨는 이번 조사에서 자신에게도 흉막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광산 같이 일하셨어요? 아니에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옛날에는요. 저 시집은 제가 지금 38년 채 됐거든요. 만 38년인데. 저 여기 결혼해서 왔을 적 이 문 앞에 이 신장로 지금은 도로잖아요. 옛날에는 도로가 아니었어요. 성면광산이 길내준 길이거든요. 그 성면광산에서 자갈, 빵궁은 흙, 돌 막 이런 걸 갖다 길을 덮었어요. 집 앞 텃밭 옆에 난 길은 얼마 전까지 성면광산 돌로 뒤덮여 있었다. 광산에서 나온 하얀 먼지가 안개처럼 마을을 뒤덮었다고 한다. 바람이 막 불잖아요. 빨래에 넣으면 빨래에서도 막 그 가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마리가 여기였었거든요. 말래가 그 막 성면 가루가 얼마나 마리가 뽀얗게 앉고 몸지가 뽀얗게 앉았었나 몰랐어요. 그 옛날에는. 그래갖고 맨날 그런 게 몸속이 그게 이제 들었던 모양이에요. 성면광산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오늘도 성면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네, 이중욱 PD.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성면 질환을 앓고 있다. 이거 참 충격적인 일인데요. 아직 주민 전체를 검진한 것은 아니죠? 네, 표본조사 이후 환경부에서는 충청남도 일대 성면광산 반경 1km 이내 거주자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3월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엑스레이 사진 판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면광산이나 공장에서 일했어도 반경 1km 이내에 살고 있지 않으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좀 더 철저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까 보니까 주민들이 앓고 있는 병이 흉막반 또 뭐 성면폐증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병들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당장은 숨이 차는 정도의 증상인데요. 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흉막반이나 성면폐증이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 같은 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면암이라 불리는 악성 중피종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특별한 치료법도 없어서 대부분이 발병 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합니다. 성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불과 열에 강해 잘 타거나 녹지 않는다. 청성면, 갈성면, 백성면 등 여섯 종이 있다. 미세한 섬유 형태의 성면은 그 굵기가 머리카락의 5천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얇고 가벼워 공기 중에 잘 날리며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올 때 문제를 일으킨다.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온 성면은 배출되지 않고 폐에 깊숙이 박혀 질환을 일으킨다.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성면암이라 불리는 악성 중피종이다. 부산에 살고 있는 정난희 씨는 2007년부터 악성 중피종으로 투병 중이다. 작년에 암이 다른 장기로 번지자 수술을 해서 한쪽 폐를 드러내고 인공막을 이식했다. 아유, 다른 사람들은 어떻는 거? 말 못하겠네. 숨 찼어. 숨 찼어 막. 이래서 못 나가. 갔다 오면 계단을 못 올라와요. 정난희 씨는 결혼 전 2년가량 부산의 한 성면 방지 공장에 다녔다. 그 일이 자신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할 줄은 몰랐다. 그 이야기만 뭐. 숨, 무슨 눈물 나서. 숨, 무슨. 너무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병에 걸리가 이래 있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내가 미치겠어요. 내가 너무 가고 싶을 때도 못 가고 배 끝에 안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어떻게 다닐 수가 있나. 성면 방지 공장에서는 성면에서 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한다. 공기 중에 성면 농도가 높고 호흡기로 들이마시기 쉽다. 악성 중피종은 조기 진단이 힘들고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한다. 발병 이후 1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가 드물다. 얼굴 오늘 뜨거운데 얘. 아내는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숨이 차 거동조차 못하는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속이 답답해서 막 숨이 답답해서 못 봅니다. 도저히 두 눈 뜨고는 못 봅니다. 전기도 한번 못 타봤습니다. 뭐 좋은 것에도 한 못 가봤고 외국이라고도 한 못 나 제주도 한
안 못 가봤는데. 제주도 땅에 없었어요. 아. 여기가 부산 지역에는 정난희 씨 같은 악성 중피종 환자가 많다. 성면 방지 공장이 9개나 몰려 있었다. 지난 10년간 부산 지역 악성 중피종 환자 33명 가운데 공장 노동자는 8명. 그런데 공장 인근에 거주했던 사람이 25명으로 오히려 더 많다. 그래서 위험비로 보면 연산동 쪽에서 성면 방지 공장 인근의 2km 안에서 적어도 성면을 가동하던 기간 동안에 한 1년 이상 사셨던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위험비가 한 10배 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악성중피종이라고 하는 병은 충분히 저농도의 노출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노출에 대한 건 관심을 갖고 한 지역이나 직업에 특정한 직업에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자희 씨의 남편은 7년 전 악성 중피종으로 세상을 떠났다.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의 일이었다. 남편은 24년 동안 산림과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남편분께서 뭐 무슨 일을 하시냐? 그래서 공무원이다 그랬더니 공무원이 걸릴 수 없는 병인데 직업병인데 혼자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면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저는. 가고 성면이 그렇게 뭐 위험한지도 그때 성면 자체를 몰랐어요, 저는. 아빠가 성면을 어디서 접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엊그저께 막 이렇게 있었던 일도 아니고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아빠도 쉽게 내가 어디서 성면을 접했나. 성면으로 인한 병이라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었다. 어느 날 뉴스 보는데 홍성, 청양, 보령 이렇게 뭐 성면에 대해 위험 지역 막 동네 분들 나오고 그냥 아버지 막 3대가 돌아가시고 그 자기네들도 몰랐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애들 아빠도 이제 청양하고 그냥 보령하고 근무했었잖아요.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진짜. 충청도 일대 성면 광산 뉴스를 보고 남편의 근무 기록을 뽑아봤다. 청양하고 1978년 청양군 산림과 근무를 시작으로 보령에서는 5년간이나 산림과에서 일했다. 산림과 업무의 경우 사무실 근무보다는 야외 근무가 더 많다고 한다. 남편은 매일 산으로 출장을 다녔다. 남편이 출장 다닌 산은 성면광산이 있던 곳이었다. 군청 그 산림과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이 손수 댕기면서 제일 많이 이제 석산하고 광산 쪽으로 다 제일 많이 다니시고 했어요. 허가도 내주고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현지 답사도 해야 되고 나중에 복구할 때도 또 현지 답사를 또 그 양반이 또 해야 되고. 아, 거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성면 채광이 된 광산으로 등록돼 있는 한 20곳 남짓한 곳에 반 이상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업무상 뭐 결국 산림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광산 관리는 아마 뭐 오며 가며 아주 하셨을 거라 아마 생각한다 해주기 때문에 그 기간이나 아니면은 노출 방식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해두긴 합니다. 네, 산림과 공무원이 악성 중피종에 걸렸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는 참 충격적이네요. 네, 악성 중피종의 경우 성면에 잠시 노출됐어도 10년에서 길게는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희귀한 질병인데 2006년에는 57명이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성면 그러면은 건축자재 원료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슬레이트라든가 벽체 이런 데 수십 년 동안 쓰여왔는데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네, 90년대 이전에는 건물에 성면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근 리모델링이나 도심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성면 노출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A중학교. 이 학교에서는 최근 냉방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복도와 교실 천장 곳곳이 공사로 인해 뚫려 있다.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수분이 쌓여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학교 건물의 88%의 성면이 사용됐다. PD수첩은 이 학교 천정 택스와 먼지를 수거해 분석해보기로 했다. 인근 B학교에서도 냉방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천장이 뚫린 상태에서 학생들은 수업을 받고 있었다. 천장 택스는 깨끗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단면이 부서져 있었다. 택스 조각은 바닥에 뒹굴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제 전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안전 사항에 대해서 전혀 주지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성면 가루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널려 있을 때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만지기도 청소년들이 만지기도 하고. 교실 곳곳에 공사 중에 발생한 먼지가 쌓여 있었다. 우리는 B 학교에서도 천정 택스와 먼지를 수거해 분석을 맡겼다. 각 학교에서 수거한 천장 택스와 먼지에 대한 성분 분석이 이루어졌다. 편광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을 통해 성면 함유 여부와 성면의 종류를 조사했다. A학교 같은 경우 택스에서는 백성면이 5에서 6% 가량 검출이 되었고요. B학교 같은 경우는 백성면이 3% 가량 검출이 되었습니다. A학교 천장 택스에는 백성면이 5% 정도 포함돼 있었다. A학교 먼지에서도 역시 백성면이 검출됐다. B학교 천장 택스에는 백성면이 3% 들어있었고 먼지에서도 백성면이 나왔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성면 전문가는 해당 학교를 촬영한 영상을 보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설이라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는데 지금 현재 택스 자체는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쪽에는 지금 코팅이 돼 있어요. 코팅이 돼 있어 가지고 노화나 이런 걸 좀 비상이 덜 되는데 위에 부분은 코팅 안 돼 있고 현재 원자재 상태에 있어 가지고 부식이 빨리 돼요. 이게 오래 시간이 걸리면은 그래서 이 자체에서도 비상이 돼 가지고 현재 천장 내부에가 성면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뚫어 놓고 무방비 상태로 하면 이걸 다 누가 마실 거예요? 더위가 오기 전까지 일을 끝내야겠다 해갖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 후기 얘기하는데요. 물어보니까 아니야 서부에도 동부에도 한 주에 수십 개씩 나오네요. 두 학교의 냉방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해당 교육청을 찾았다. 담당자들에게 성면 검출 결과를 알리고 왜 밀폐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봤다. 한 학교당 130개 정도 거의 복도만요. 130개 비닐을 떼었다 붙여라고 그렇게 공사를 하라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바라보는 사람들, 낮에 바라보는 사람들이 비닐이 덜렁덜렁 있는 모습을 보면 더 위험하다 느끼지 않을까. 광주 우리 시교육청 중점 사업을 해서 냉난방 시설을 조기회라고 구축을 하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일시에 많은 학교를 하게 되고 일시에 하다 보니까 또 방학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또 2차 물량이 이번에 지금 저희들만 해서도 약 41개 학교를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학급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던 거죠. 최근 도심 재개발 현장이 성면 노출 위험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철거를 앞둔 한 건물을 전문가와 함께 둘러봤다. 이게 지금 백성면이 보통 한 10에서 15% 사이에 들어있는 그런 천정 택스인데요. 한 10여 년까지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8, 90% 되죠. 이게 아까 뜯어놓은 거죠? 네, 이거. 천장 택스 다음으로 성면이 많이 사용되는 건축 자재는 밤라이트라고 불리는 칸막이다. 이게 뭔가요? 이게 밤라이트라고요. 간이 벽과 화장실에 많이 이용된다. 이렇게
가장 심각한 것은 지붕에 많이 쓰이는 슬레이트다. 성면 슬레이트입니다. 아, 농도는 한 12~13%에서 많게는 한 20%까지도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끝을 살짝 보면은 이렇게 하얀 이런 저기 실 같은 것들이, 작은 실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말랑말랑 보인다고요. 예, 네, 그게 이제 성면인 건데 눈으로도 보여요. 이거는 슬레이트의 경우. 그래서 이게 한 20년, 30년이 흐르면 전체적으로 이게 풍화가 돼가지고 이게 그 다른 일반 그 시멘트 성분들은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예, 성면 성분들만 남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면이 1% 이상 포함된 건물의 철거는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전문업체가 규정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형식적인 복장은 갖추었지만 사전에 성면이 날리지 않게 약품을 뿌려 붙이는 작업을 하지 않고 슬레이트를 부수며 철거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 해체해야 할 슬레이트 지붕을 포크레인으로 마구 부수기도 한다. 성면은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 멀리는 10km까지 날아간다는 보고도 있다. 모든 성면 화물 제품을 해체하기 전에 수변화를 완전히 해가지고 물이 젖은 상태에서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부수도 안 되고 혹시 뜯다가 성면 비산자한테 지금 수변화하던가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성면 분진이 비산자 안 뜯도록 해가지고 원상태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상태로 제가 장비를 이렇게 무작위 붙이면 지금 비상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왕십리 뉴타운 1구역에서 신고된 성면 건물은 약 600여 개.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재개발 지역만 34곳 191개 장소다. 얼마나 많은 성면 건물이 부서지고 성면 먼지가 날리는지는 파악조차 힘들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건축물 성면 해체 작업장 155개 가운데 20%에서 대기 중에 성면 농도가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해체 철거 작업장에 관한 부분들 관리 감독하는 부분들은 노동부 소관상. 그래서 저희 환경부는 이제 주로 이제 환경 주로 노출돼서 영향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죠. 현재 그 전국의 산업안전보건 근로 감독관이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독관이 담당하는 사업장이 그 한 5,200개소를 1인당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점검들을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성면 해체 제거 작업 현장에 대해서 점검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서로의 업무 영역을 따지고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동안 성면 철거는 계속되고 있다. 철거 지역 인근에 아파트가 있고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다. 한 번의 노출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성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자신이 걷고 있는 거리에서 성면 건물이 부서지는지도 모른 채 누군가는 그 죽음의 먼지를 마시고 있다. 공공시설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어디에 성면이 있고 그게 어떻게 지금 날리고 있고 하는 것들이 전혀 지금 조사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할 때 사업장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이 피해 없게끔 하는 것은 있는데 주변에 날리지 않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노동자들 말고 주민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것에 대한 또 그 저기 규정이 없어요. 홍성과 보령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알려진 것은 올 1월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앞다투어 이 지역을 방문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과 성면 피해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벌써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성면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속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